안녕하세요. 배어법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긴 여정일 것입니다. 주어가 없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하여 It will be a long journey. 그리고 약 12시간이 걸릴 거예요. It will take about 12 hour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오전 3시 25분입니다. It is 3:25 a.m. 혹은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가장 뭐뭐한, 더 뭐뭐한과 같은 최상급과 비교급 표현하기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표현은 가장 뭐뭐한처럼 최상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과 뭐뭐보다 더 뭐뭐한과 같은 어떤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네,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에서는 가장에 해당하는 표현이 the most 혹은 the est를 활용하여 표현해요. 가장 뭐뭐한에서 뭐뭐에 해당하는 단어가 close처럼 짧을 때는 closest처럼 단어 끝에 est를 붙이는 반면 beautiful처럼 단어가 긴 경우에는 est를 붙이면 더 길어지니 이럴 경우에는 most를 앞에 붙여서 the most beautiful처럼 만들어집니다. 남한에서 한라산이 가장 높은 산이야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라 mountain is 가장 높은, 높은이 high, 짧죠. 그래서 the highest, 남한에서 in South Korea를 붙여 한라 mountain is the highest in South Korea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과 다른 무엇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말에서는 비교할 때 더 라는 말을 사용하죠. 영어에서는 이 더에 해당하는 것이 more 혹은 ER인데요. close처럼 단어가 짧을 때는 ER을 붙여 closer 이렇게 표현하는데 beautiful처럼 단어가 길 때는 역시 more beautiful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뭐뭐보다에 해당하는 말은 than을 활용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를 줄 수 있나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Could you give me a 더 큰, 크다는 big, 짧은 단어죠. 그래서 bigger size라고 하고 이것보다 than this를 붙여 Could you give me a bigger size than thi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수업 총정리. 이번 주 학습하고 있는 표현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다? 네, 가장 뭐뭐한 혹은 더 뭐뭐한에 해당하는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 가장에 해당하는 표현은 단어 길이에 따라 길 때는 어떻게? 네, 단어 앞에 the most, 짧을 때는 더, 단어 끝에 est를 붙인다. 더 뭐뭐한에 해당하는 표현은 어떻게 만든다? 네, 단어 길이에 따라 길 때에는 more, 짧을 때에는 ER를 붙여서 사용하고 누구누구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된 다음에 비교 대상을 붙인다라는 점 정리해 두시고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이 good과 bad라는 단어인데요. 이 good과 bad는 위의 방법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셔야 돼요. 가장 좋은은 the best고요. 더 좋은은 better. 최악은 the worst, 더 나쁜은 worse입니다. 이 단어들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니 꼭 따로 외워두세요. Mount Hala is the highest mountain in South Korea. Could you give me a bigger size than this? 자, 그럼 이번 주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가장 가까운 택시 승차장은 어디야? 어디야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where is 가장 가까운 near는 짧음으로 the nearest taxi stand. Where is the nearest taxi stan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 가장 가격이 싼 것은 어떤 것인가요? What is 가장 가격이 싼? Cheap. 짧음으로 the cheapest one.
What is the cheapest on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이에요. 저에게 좀 더 작은 사이즈를, 작은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Could you show me a 작은, small, 짧죠? 그래서 smaller one. Could you show me a smaller on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문입니다. 공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예문. 만약 제가 더 산다면 더 저렴하게 만들어 다시 해줄 수 있나요? 당신 더 싸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Can you make it cheaper? 만약 if 내가 산다면 I buy 더 more. Can you make it cheaper if I buy mo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이것이 가장 재밌어요. This one is 흥미로운. Interesting. 길기 때문에 the most interesting. This one is the most interesting.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예문. 그곳에 방문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What is the 가장 좋은? The best time to visit there. What is the best time to visit t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영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용두암을 방문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용두암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라고 한번 영어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친구가 You can take a bus to 용두암. 용두암까지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왜냐면 It is not difficult to take one here to there.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버스 타는 것은 힘들지 않거든.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날씨가 여름이고 그래서 아침 일찍 해도 뜨고 그래서 이제 일찍 여행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want to visit there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일찍 출발하고 싶어. 그 후 가장 일찍 있는, 다시 말해 가장 아침에 빠른 버스는 몇 시야? 라고 한번 영어로 물어보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성실한 자가 승리를 거둔다. 당당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로 저와 약속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과 함께 또 만나요. Bye bye. See you soon.